뉴욕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1977년 첫 예배를 드리고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뉴욕 교회는 감동의 음악으로 지난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창립 40주년 감사 음악회가 열린 뉴욕 교회는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노래로 넘쳤습니다. 뉴욕교회 모든 교인들은 지난 40년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문을 연 찬양제는 피아노 트리오와 조이풀 앙상블 등의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뉴욕교회는 시인 정문의 권사의 40주년 기념시를 낭독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캐리그마 남성 중창단은 남성미 넘치는 힘과 하모니로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2013년에 부임한 김성기 목사는 다음 세대와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우리 뉴욕교회는 지나온 4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개혁교회, 또 제자교회, 또 지역교회의 비전을 가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1977년 첫 예배를 드린 뉴욕교회는 이민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